That is actually the event category. Event category can be called. 일 시작하고 처음 예약된 것 같아요. 급하게 제가 프로젝트 투입이 돼가지고 의대생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러고 나서 공부를 다 했대요. 너 진짜 포토그래퍼 그런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 어디서 샀는데? 오늘 할 일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주차 월요일. 제가 사실 5주차는 영상을 많이 못 찍었어요. 5주차, 6주차 영상이 같이 이렇게 업로드 될 예정인데요. 아, 왜 못 찍었냐. 저희 마케팅 오퍼레이션 팀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그래서 모든 제 상사분들이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느라 저를 약간 봐줄 시간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번 주에는 진짜 뭔가 미팅 같은 것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조금 널널한 한 주였어요. 다른 영상도 보면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데이터 대회 우승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가 데이터 챌린지 대회 최종 3팀으로 뽑혀서 클라이언트에게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대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직장 상사분들한테 데이터 대회 최종 3팀으로 뽑혀가지고 마지막 발표를 앞두고 있다 그렇게 하니까 이번 주에는 본인들이 너무 바쁘니까 일단 프로젝트 그냥 서머라이즈 계속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데이터 대회 잘 준비하라고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데이터 대회 꼭 우승을 하면 데이터 대회 어떻게 우승을 했는지 그 내용을 본인들한테 좀 전달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일하는 시간보다는 데이터 대회 준비하고 프레젠테이션 준비하고 이런 시간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데이터 대회 우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승을 해가지고 오늘 월요일 날 제가 상사분들한테 두 가지를 전달을 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는 데이터 대회 우승한 내용 같은 거, 두 번째로는 이제 서머라이즈 한 거,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젝트 지금 첫 번째 프로젝트가 끝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프로젝트 끝나는 거 서머라이즈 한 거 그 두 개를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되게 좀 쉬어가는 한 주였어요. 사실 이사와서 4주차 보내고 나서 4주차가 좀 바빴거든요. 아 정말 힘들다 이런 생각이 강했었는데 5주차에 이렇게 쉬어갈 여유가 있는 한 주였어요. 저 지금 상사와의 미팅이 2시에 있거든요. 이제 제가 이 서머라이즈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같은 거 잘 정리해가지고 전체 팀이 볼 수 있게 데이터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머라이즈 하는 단계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패러다임에 저는 한 가지 룰이 있는데 뭔가 발표를 하거나 그럴 때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을 때 PPT 한 장 분량으로 모든 내용을 압축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PPT 한 장 분량으로 5주 동안 해왔던 약 한 달 동안 해왔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서머라이즈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키포인트만 넣어야 되는 서머리예요.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어떤 걸 담아야 되고 어떤 걸 빼야 되는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하고 올게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6주차 화요일이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이고 11시 34분입니다. 뭘 공부하고 있냐? 5주 동안에 프로젝트 첫 번째 단계가 끝났어요. 데이터 분석이 끝났고 그리고 그 데이터 분석에 따른 결과가 나왔고 그거를 이제 실험해보는 단계가 바로 이제부터 시작될 프로젝트 2단계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때 자주 쓰이는 되게 간편한 방법이 있는데 그걸 바로 A/B 테스트라고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A/B 테스팅을 배운 적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A/B 테스팅이라는 걸 리마인드하고 있습니다. 부서의 다른 팀원분께서 이 A/B 테스팅이나 이쪽 마케팅 전문가이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하고 초기 이 테스팅 모델을 디벨롭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부담 없이 미팅에 들어오라고 하는데 이렇게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뭔가 알아야 제가 또 질문도 할 수 있고 조금 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깊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임할 생각입니다. 먼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미팅에 임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공부 중입니다. 그럼 저는 공부를 하러 가겠습니다. 안녕. You can have these three different naming associated with your event. So for example, let's say we're doing clicks. Then in that case, the event category could be called clicks.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주차 목요일입니다. 거의 밤이 다 돼서야 영상을 켰어요. 왜 바빴냐면 저희 상사분들이 며칠 전에 일선에서 하는 뭔가 미팅을 갔다 오시고 나서는 갑자기 얼젠트하게 뭔가 해야 할 프로젝트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분석을 담당을 했어야 돼가지고 급하게 제가 그 프로젝트에 투입이 돼가지고 잠시만 이번 주는 그 2 프로젝트를 디벨롭하는데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분들과 데이터 콜렉하고 어떤 걸 분석을 해야겠다 뭐 이런 회의를 거의 한 3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미팅 잡을 때 그 전날에 잡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미팅이 따다다닥 잡는 거예요. 원래는 오늘 미팅이 없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미팅이 따다다닥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어나자마자 미팅 준비하고 다음 미팅 준비하고 또 다음 미팅 준비하고 그래서 밥 먹을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왜냐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미팅 끝나고 그게 무슨 말이었지 하면서 또 공부하고 또 미팅 참여해서 또 미팅 듣고 그게 무슨 말이었지 하고 또 다시 들어가서 또 공부하고 막 이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좀 쉬는 시간이 좀 적었습니다. 저는 지금 약간의 야근도 하고 있습니다. 일 시작하고 처음 야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상사분이 빠르면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아침까지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5주차에 조금 시간이 널널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야근하는데도 그렇게 큰 불만은 없습니다. 그때 좀 쉬어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일까지 또 과제 제출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TA 그레이딩도 끝내야 되고요.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밤에도 커피 마시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밤에 커피 마셔도 요즘에는 너무 피곤해서 바로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조금 정정해야 할 부분은 야근은 이전에 했던 야근은 제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조금 더 잘할 수 없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상사분이 시키지 않았는데 했던 야근이라 야근이라고 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공부하는 느낌이었고 근데 오늘은 상사분이 직접적으로 부탁을 하셔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야근이라고 처음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오늘은 일요일 11시고요. 여기는 유콘 캠퍼스의 강의실이에요. 여기 이렇게 학생들 쓸 수 있게 열어놔가지고 군들님이랑 공부하러 왔습니다. 저는 유튜브 편집하러 왔고요. 다행이에요. 이렇게 강의실 안에서는 그래도 마스크 좀 벗고 있을 수 있으니까 도서관 간 것보다는 좀 덜 답답하거든요. 자리 좋은데 잡았네? 공부하러 오면서 간식도 다 챙겨왔어요. 지금 저기가 곰돌님이 공부하는 책상이에요. 의대생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영상을 많이 찍으려고 했거든요. 다른 의대생 유튜버들 보면 막 공책 같은 거 펴놓고 그다음에 막 학용품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서머리 하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곰돌님은 좀 브이로그를 찍기가 애매한 게 곰돌님은 저렇게 이렇게 보시면 필기구도 없습니다. 그냥 저렇게 화면만 보고 공부를 해요. 너 진짜 포토그래퍼 그런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 아니야? 아니 그래서 곰돌님은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횡하죠. 저 같은 경우도 막 공책 펴놓고 막 거기다가 끄적끄적 거리면서 막 그러거든요. 근데 곰돌님은 진짜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저렇게 화면만 보고 공부를 해요. 그러고 나서 공부를 다 했대요. 아니 그래서 처음에는 저렇게 화면만 보고 있길래 저는 공부를 안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공부 언제 해? 했더니 공부를 다 했대요. 이렇게 공부하는 브이로그를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공부하는 모습이 저게 답니다. 저렇게 그냥 화면만 보고 계신 게 다예요. 저는 딱 공부하기 전에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공책 딱 펴놓고 볼펜 같은 거 여러 개 꺼내놓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공책 같은 거 꺼낼 시간 한 번 더 그래? 지금 공부하는 중이에요. 지금 곰돌님이 찍은 거 아니야? 머릿속으로 돌리고 있지, 한 번 있고 돌리고 그래? 외웠고 그다음에 여기 가가지고 시험 보고 나 혼자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와가지고 읽고 하다가 다시 머릿속에 그게 막 그려져? 읽은 게? 돌리고 있는 거지.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짜 특이한 게 곰돌님은 밥을 먹으면서도 공부한 내용을 머릿속에 돌리고 있다 그랬지. 만약에 이 음식을 먹으면 어떤 사람들이 병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런 네. 세포의 변화가 나타나가지고 어떤 병으로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거까지 다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 그래? 그래서 저번에도 차 타고 가면서도 갑자기 곰돌님 조용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도 머릿속으로 시험 문제나 이런 거를 돌리고 있대요. 저는 그게 잘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유튜브에 찍을 게 없습니다. 저렇게 공부하는 게 다이기 때문에 뭔가 보여드릴 게 없어요. 어디서 샀는데? 근처에 이런 탕. 오늘의 점심입니다. 약간 초고추장 넣어서 한국식 비빔밥 냄새 난다, 그치? 고추장이네. 완전 그냥 고추장이야? 신기하다. 한국식으로도 파네. 그리고 케일을 넣었어요. 저희가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 케일을 항상 매 끼니 때마다 먹고 있거든요. 연어 덮밥 같은 느낌. 너무 맛있겠다. 맛있죠? 너무 맛있다. 에피타이저는 요거. 안에 뭔가 이렇게 크림이 들어있어요. 크림치즈. 아, 크림치즈? 너무 맛있다. 이렇게 크림치즈가 들어있어가지고 진짜 맛있어. 맛있다. 오늘 메뉴 선정이. 사거리지. 응. 저희는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블레이즈 피자라는 곳이고 저렇게 자기가 토핑을 골라서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드디어 저희 차례입니다. 저는 여기 가장 시그니처 메뉴인 레드바인을 시켰어요. 가장 칼로리가 나다. 그리고 하나는 투탑을 시켰습니다. 두 개의 토핑을 선택할 수 있대요. 진짜 맛있겠다. 이게 저희가 토핑을 추가해서 만든 피자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 대표 메뉴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발꼬락 잘 먹겠습니다. 저는 오늘 맥주 한 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일이 끝났기 때문에. 잘 먹겠습니다. 와, 너무 맛있다. 이 끝나고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